존경하는 시흥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평생 교육원장 구미경입니다. 시흥시는 K교육도시, 책읽는 인문도시 시흥 조성을 목표로 독서균형 발전 및 도서관 인프라 구축, 효율적인 독서지능 정책 추진 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 8기에는 삶의 거점으로서의 도서관, 시민 일상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도서관으로 거듭나고자 지역 밀착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지난 7월 3일 도서관 조직 개편 확대 개편함으로써 도서관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시민이 행복한 인문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도서관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 수요에 맞춘 생활 밀착형 공공도서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먼저 시흥시는 기존 중앙도서관 단일 운영 체제에서 발생하는 정보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서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북부권 소래빗 도서관, 남부권 중앙도서관, 이관 14개 팀 체제로 도서관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중앙도서관은 관내 도서관 정책을 총괄함과 동시에 105 등 5개 공공도서관을 지원하며 남부권 도서관 인프라 확충과 도서지능 사업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또 소래빗 도서관은 작은 도서관 사업을 총괄하고 7개 공공도서관을 포함한 북부권 도서관 활성화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할 분담을 통해 도서관 확충과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불어 은계지구 주민의 독서 문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내년에 13번째 공공도서관인 갇힌 은계도서관이 개관할 예정입니다. 23년 7월 현재 공정률은 35%이며 시민이 오래 머물고 싶은 랜드마크형 특성화 도서관으로 조성하고자 지역 주민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둘째, 생애 주기별 입문 프로그램과 체험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복합 문화 공간의 역할을 확대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한 시흥한 책은 시민 참여로 선정된 올해의 책을 통해 다양한 독서 행사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달 어린이 분야와 청소년 성인 분야의 책이 선정됐고 독서 릴레이, 작가와의 북토크 등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이 함께 읽고 토론하는 사회적 독서 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서관 내 독서 동아리도 활성화됩니다. 독서 동아리에 도서관 유휴 공간을 제공하고 연령별, 주제별 동아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신규 독서 동아리 결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동아리 활동 경험 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독서 동아리 한마당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에는 도서관, 서점, 동아리 등 지역 내 다양한 독서 공동체가 함께하는 제9회 시흥책 문화축제가 개최됩니다. 독서 문화체험, 북 콘서트, 어린이 독서 골든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도서관이 시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고민을 더하겠습니다. 셋째, 마을 독서의 중심인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공공도서관보다 규모는 작지만 마을 곳곳에서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관내 100여 개의 공사립 작은 도서관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해 지역사회 욕구와 특성을 반영한 도서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시흥시 최초 영어 특화 도서관인 우터골 작은 도서관을 시작으로 지난 3월 청소년 특성화 도서관인 연꽃향기 작은 도서관을 개관했고 기존 소래산 작은 도서관은 학습 모임을 통한 특성화 사업 추진으로 이용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향후 작은 도서관별 차별화된 서비스를 마련해 도서관 기능과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거북섬동 주민의 독서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립 작은 도서관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북섬동의 특성과 상징성을 담은 지역 도서관을 조성함으로써 균형 있고 편리한 도서관 이용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시민 참여 확대로 시민이 주도하는 도서관을 만들고 시민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1년 시작한 시흥 사람 도서관은 한 사람이 가진 경험과 재능을 공유하는 사람책 도서관입니다. 현재 560명의 사람책이 활동하고 있고 연말까지 600여 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시흥시는 사람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시민 서포터즈를 구성했으며 서포터즈가 사람책 인터뷰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사람 도서관을 더욱더 풍부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호족벌 농부의 삶, 우이도와 월곶의 어민 이야기 등 시흥 시민과 시민의 역사를 기록하는 시흥 이야기 아카이브 사업도 시민 주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향후 시흥시 도서관은 더 많은 시민이 문화교실 등 도서관 유휴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이를 통해 열린 도서관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도서관은 더 이상 독서나 공부만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누구나 휴식과 소통, 배움과 문화의 향유 등을 위해 일상에서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모두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시흥시 도서관이 마을의 거점이자 시민 삶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